제가 먹어본 마요 시리즈 중에 가장 이 땅의 모두가 모두에게 이로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배달앱이 탄생했습니다. 사장님은 내성 땡겨, 고객님은 입맛 땡겨, 은혜로운 배달앱 땡겨. 땡겨로 땡긴 음식이 온 식구의 행복을 줄이니 땡겨의 리뷰 맛집 현장 검증을 지금 떠나보자. 오늘은 뭐가 땡겨요? 연어로 혓바닥 위에서 맛을 부린다는 미친 연어 맛집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땡겨웹을 찾아왔는데요. 연어가 너무 신선하다, 부드러우면서 좋다, 연어가 뭐 거기서 본 게 아닌가, 어떻게 만들길래 추천들을 그렇게 하는지. 2호선 홍대 입구역에 왔습니다. 마포구 성의산로에 위치한 집이고요. 경의선 숲길 공원 따라 조금 들어가면 오늘의 수상한 키친이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은둔 곳의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죠. 일단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어서오세요. 수상한 키친입니다. 오늘 사장님, 이미 연어의 마술사로 통하고 있었는데요. 포근한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일식집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것이 뭔가 비범하기까지 합니다. 손님들이 이 집에서 제일 많이 주문한 메뉴는 단연코 연어 메뉴들인데요. 한번 모두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겨요, 주문! 자, 기다리던 첫 번째 메뉴, 연어 마요 나왔습니다. 와, 표면이 자글자글해. 자, 기본 구성은 락교와 무와 꽈리고추, 우동국물 나와 있고요. 무슨 연어가 눈꽃 빙수 뜰 때처럼 보들보들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진하냐? 연어를 구우니까 풍미가 확 올라오거든요? 제가 먹어본 마요 시리즈 중에 가장 고급진 맛이라 할 수 있겠어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연어와 이 꾸덕한 마요 소스, 그리고 그 사이로 굴러가는 밥. 초밥 시켰을 때 이 구운 연어 피스 한두 개밖에 없는 거,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거만 모아놓은 거, 그거 농축 버전입니다. 배달로도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많이 쓰신다고 하네요. 연어만 한번 떠서 먹어볼게요. 어우야, 입에 딱 들어가면 바로 녹습니다. 연어로만 이렇게 한 그릇 다 먹어도 되나? 이 밥은 불가케를 쳐가지고 밥만으로도 좀 간이 간간하게 돼 있거든요. 연어 향이 싹 뺀 밥 마구마구 퍼먹을 수 있습니다. 우동 국물은 배달에는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홀에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좀 아쉽다. 땡겨요, 주문. 자, 반반 연어 나왔습니다. 반반 치킨 들어봤는데 이 반반 연어는 또 처음이죠. 주황색은 다시마 숙성 연어, 붉은색은 그라브락스입니다. 요거트, 어니언, 로제 소스고요. 다시마를 로제 소스, 그라브락스를 요거트 소스에 찍어 드시면 되고, 어니언 소스는 둘 다 찍어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다시마 숙성 연어에 어니언 소스, 케이퍼, 양파. 누구나 아는 그 맛이지만 더 무섭다. 싱싱한 연어가 입안에서 난 오로베이, 난 오로베이 라고 외치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번엔 그라브락스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데 얼마나 더 맛있을까? 너무 맛있다. 입부터 목끝까지 맛이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 아, 근데 그 향이 좋다. 씹을 때 그라브락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바로 요거트 소스입니다. 사람들이 리뷰로 왜 이 연어 소스를 감탄하는지는 약간 알 것 같아요. 알간자칩,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양파 맛, 봄을 부르는 맛, 이 하나하나 매력적인 소스들과 쫀득하고 풍미 가득한 반반 연어, 이 전체를 배달 버튼 하나로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만나보세요. 솔직히 생선인데 뭐 식을 걱정도 없고. 땡겨요, 주문. 튀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상한 텐동입니다. 아, 튀김이 몇 개야? 우와, 새우가 세 개나 들어가 있고, 야채 무수 튀김, 새송이 튀김, 밥이 안 보여. 간장 소스가 살짝 찌끈하게 중간중간 샥샥샥 들어가 있거든요. 이 집 튀김 텐션이 미쳤다, 뭐 이런 댓글이 많아가지고. 아니, 연어집에 무슨 튀김 극찬 댓글이 이렇게 많냐 해서 좀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집 찐입니다. 자, 새우 튀김 통과. 자, 다음 튀김 나와라. 새송이 튀김입니다. 자, 이 버섯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하지만 튀김은 뭐다? 의사를 튀겨 먹어도 맛있다. 먹기 좋은 사이즈로 다 썰어주고 튀김들 사이로 특제 간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침투! 꼭 시켜도 돼요. 진짜 맛있습니다. 땡겨요, 주문. 자, 오늘은 이 연남동 수상한 키친에서 연어 마요, 반반 연어, 수상한 텐동,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먹어봤고요. 다양하고 맛있는 연어와 텐동의 맛을 집에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많이 시켜 드시고 은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땡겨요, 주문.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한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틀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수상한 키친이란 컨셉으로 다뤘습니다. 공장에서 사육을 받아서 바로 튀긴다거나 하는 거 없이 소스부터 음식까지 다 직접 손을 대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 땡겨는요, 고정 수수료가 없어요. 중기 수수료가 2%, 매출 정산이 정말 빨라요. 별점 걱정도도 만주 후기로 성도를 반영합니다. 단골을 쉽게 알 수 있죠. 해당 고객 관리 서비스가 단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9땡땡겨 요정이 현장 얘기를 해드립니다.